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한의학 박사 이병삼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병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생리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월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매달 이 생리를 할 때마다 생기는 그러한 이제 통증, 그리고 생기 때마다 생기는 그런 주기적인 통증을 이제 월경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통증의 원인과 증상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죠. 다양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심해가지고 정말 생기 때 뭐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대로 뭐 참을 만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생리통이 또 왜 생기는지,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자궁근종이나 또 자궁내막증, 뭐 이런 난소랑종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또 생리통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월경통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경통은 누구나 다 겪는다고 봐야 할까요? 대개 이제 여성들 중에 이제 생리통, 월경통이 네. 꽤 많기 때문에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월경통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정상이고 없어야 되고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런데 대개 이제 주위에서 생리통, 월경통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아, 다들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사람이 정상인 건 알겠는데요.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경통을 겪는 사람이 저는 한 80, 90%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네.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유유상종이라는 그런 말을 하죠. 겪는 분들 옆에.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질적으로도 이 월경통이 많은 사람 중에 소음인 체질이 많은데 네. 또 소음인 체질의 그 주위에는 또 소음인들이 많아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개 그런 사람들이 다 생리통, 월경통이 있는 것이 정상이구나 네. 이렇게 보는데, 보통 우리가 한 반 정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50% 그래서, 정도. 네, 50% 정도에서 좀 월경통이 뭐 있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는 있고 반 정도는 없다. 근데 그 있는 사람 반에서도 이제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 것이죠. 아주 심한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렇군요. 네. 충격입니다. 저는 한 80, 90% 여성분이 경험을 하실 줄 알았는데 50%가량만 네, 월경통을 앓으시는군요. 네. 그러면 월경통만 겪는 경우도 있지만 동반되는 어떤 다른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대개 우리가 이제 월경통 하면은 이 자궁이나 난소가 위치해 있는 이런 어떤 하복부에 네. 네, 그런 이제 통증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 말고도 이제 생리 관련해서 생기는 어떤 불편 증상, 이런 증상들을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생리 주기가 뭐 아주 짧아진다, 아니면 굉장히 또 길어진다, 또 생리의 양 자체가 매우 적거나 또 매우 많거나 또 덩어리진 피, 보통 그걸 이제 한의학에서는 뭐 어혈이나 우리 뭐 혈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덩어리진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냄새나거나 가려운 뭐 그런 어떤 질 분비물, 보통 이제 냉이나 대야라고 하죠. 그런 어떤 냉 대야를 그런 수반하는 그러한 증상들을 같이 그런 겪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군요. 네. 월경통은 그러면 딱 그 생리 기간에만 겪는 건가요? 네, 월경통 하면은 이제 이 월경 주기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통증을 주로 네.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생리 때, 월경 때만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쉽지만, 이 월경 전부터 시작을 해서 월경 기간 내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월경 후까지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월경 내는 괜찮은데 또 월경이 끝나고 나서 또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까지 끝나고 지속이 나서 되는 지속도 되고 또 생리 때 괜찮았는데 네. 끝나고 나서 또 통증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그렇군요. 계시죠. 네. 근데 사실 월경 전부터 통증이 시작되는 게 네. 월경 전 증후군이라고 그렇죠. 또 있잖아요. 네. 네. 그것과 일반 월경통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월경 전 증후군 또는 이제 월경 전 긴장 증후군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경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리의 기간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 또 국소적으로 이 자궁난소가 위치하는 하복부나 골반주에 나타나는 그러한 통증을 주로 이야기한다면, 이 월경 전 증후군이라는 것은 월경 전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생리가 이제 시작되기 전부터, 되게 이제 배란일 때는 또 배란통이라는 게 또 있죠. 배란 주기는 또 그걸 지나서 생리하기 시작 전부터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 보통 이제 신체적인 거 아니면은 또 우리가 이 정신적인 그런 긴장, 네. 그런 긴장이 올 수 있고,
이 전신의 모든 증상이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 쪽에서 시작하면 이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또 우리가 이 멀미를 할 것 같은데 되게 이제 오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오심, 구토, 또 이게 막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고, 또 복통이나 설사, 변비, 또 뭐 온몸이 붓는다, 아니면 몸살 기운 같이 찌뿌둥하다, 이런 모든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월경전 증후군이 뭐 기간이나 증상 면에서 훨씬 더 포괄적이다. 네, 포괄적이고 길고 굉장히 그렇죠. 통증의 양상도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